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노?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합의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언니도 그렇는데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빠랑은 별 그게 없는데 오빠 애를 키우고 있어. 지금 9살인데 4살부터 키웠는데 네. 그게 조금 힘이 들어. 오빠랑은 싸울 일이 별 없는데 애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많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 이렇게 지금 이제 사시는 분하고 있잖아. 직접적인 그게 아니더라도 언니가 제가 언니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요.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 하고 틀리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섭섭하기도 하고 좀 믿기도 하고 막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여러 번 헤어지기도 했었거든요. 헤어질 때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다른 데로 가고 막 이런 거 여러 번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붙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뭐 들어올 때도 있고 오빠가 또 잡기도 하고 했었고 막 그래서 근데 인연이 막 끊어질 때 끊어지지 않고 네. 계속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건지 계속 그러니까 언니 헷갈리게 두 하는 거지. 분은 언니 뭐가 문제냐 하니까요. 제가 보니까 언니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제가 대주님이라고 호칭을 할게요. 근데 대주님이라 소리가 안 나와요, 언니. 사실은. 근데도 이제 일단 이제 부르기 좋게 제가 대주님이라고 할게요. 근데 썩 대주라는 말을 안 주시거든요. 근데 보니까네 언니도 그렇고 대주님도 그렇고 서로 마음이 이렇게 일치가 안 된다고 해요, 언니.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 언니가 내가 생각했던 거 하고 좀 틀리네. 막 이런 게더 많다고 해요. 대주님보다는 언니가. 근데 대주님도 대주님 나름대로. 그러니까 다 맞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언니 정도면은 이제 다 헤쳐 나갈 수 있겠다 이랬는데 막상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해요. 저는 언니도 그렇고 대주님도 그렇고 이렇게 부부 인연을 맺은 거잖아요. 다시 그죠? 그럼 이렇게 합의가 들면서 이렇게 그게 돼야 되는데 아니야. 따로 놀아 언니. 겉돌아요 막. 내 마음 따로 네 마음 따로 이렇게. 근데 그게 대주님보다는 언니가 더그 마음이 더 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대주님 때문이 아니래도 언니가 그랬잖아. 애기 때문에 그런 게 많다고. 이건 핑계라고 해요 언니. 핑계 언니. 진짜 대주님 좋은 거 같으면 애기가 애를 먹이고 이래도 있잖아.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잖아요. 언니는 딱 솔직히 제가 얘기할게요. 신랑은 괜찮은데 애기는 싫다. 이렇게 나와요 자꾸만. 언니는 진짜 내 애처럼 이렇게 키운다고 하는데도 아니에요 언니. 언니 마음 한 군데 아니에요 언니. 왜 그게 틀리냐고 해요 언니. 응? 솔직하게 얘기해 언니.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언니 보니까. 아, 맞잖아 이 그러면 제 애도 있거든요. 애도 있는데 애가 둘인데 제 애는 이제 제 아빠 쪽에서 키우고는 있긴 한데 아빠랑도 안 맞아서 지금 고등학생인데 혼자 나와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좀 그런 나도 내 애를 못 키우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가 봐요, 그게. 언니,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언니 보면은, 언니는 있잖아. 내 애든, 이분 애든 있잖아요. 언니는 뭐라 그래야 돼? 애기보다는 언니가 우선을 이렇게 들어와요, 저는.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노? 모든 부모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자식을 위해서 막 이래 그거 한다, 이런 게 대부분인데, 언니는 안 그래요. 애보다는 내가 우선이다, 이래요, 언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언니.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직접 내한테 미운 짓을 안 해도 애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언니. 진짜 언니가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으면 이 애기가 그거 해도 그거 힘들어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언니는 뭐라 해야 돼? 말 따로 마음 따로 이렇다고 해요. 그리고 애기가 막 언니한테 그러는 것도 있잖아. 언니 마음이 있잖아. 한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요, 언니. 언니도 이렇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는데, 뭐,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지만, 맞잖아. 언니도 언니 내
이익적으로 이런 그게 많다고 해요, 언니. 한번 실패해가지고, 뭐, 재혼한, 이거는 흠이 아니지만, 물론 맞잖아, 언니. 잘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니야. 언니 마음 따로, 대주님 마음, 근데, 이렇게 대주 소리가 쉽게는 안 나오는데, 이 대주님 마음 따로 막 이래요, 언니. 대주님도 언니한테 섭섭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말로는 다 안 해도, 언니가 느끼기에는, 둘이 합이 잘 맞다고 이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저는 안 맞거든요, 두 분이. 저도 안 맞는 건 아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니까 이제 살고는 있는데. 언니, 좋아하는 마음 갖고 이렇게 산다고 이건 아니잖아, 언니. 그리고 또 언니가 이렇게 보면은 좀 희생하려는 이런 건 없어요. 그게 또 희생이라고 해서 뭐라 그래야 되노. 내를 막 그거 해가면서 이게 아니고, 언니는 내 위주 이게 많다 보니까, 언니 솔직히 손해 보려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손해 보면 사는데. 아니에요, 언니. 지금 제가 일하는 걸로 다 생활비를 하고 있거든요. 언니 그런 게 희생이 아니잖아. 언니 마음은 안 그렇다고 했잖아요. 저는 언니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은요. 언니는 왜 사람이 꼭 이렇게 달에서 이렇게 하는 거, 솔직히 이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헌신적이어야 되잖아. 언니는 그렇진 않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익을 바라면서 그래요, 언니. 아니에요. 내가 버는 것 갖고 다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게 희생은 아니잖아요, 언니. 그 마음이면은 진짜 뭐 아깝다 이런 생각 없이 이래야 되는데 언니는 안 그래요. 왜 언니? 그게 희생한다 생각하고, 아, 왜 나만 희생하지? 이래 있거든요, 그게. 아니요, 저는 안 그래요, 언니. 희생이면 진짜 막 그냥, 뭐라 해야 되노, 말 그대로 희생이래 되는데, 언니는 안 그래요. 뭔가를 바라면서 그래요. 그런 마음이 더 저는 느껴져요, 언니. 사실 제가 그럼 남자는 없이 혼자 그냥 그, 있는 그런 팔찬가요? 아니요, 언니. 혼자 그거 뭐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언니. 우리 있잖아. 다 이렇게 남녀 한 쌍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언니. 혼자 사는 사람 없어요, 언니. 단지 이제 좀 늦게 만나고 뭐 빨리 만나고 어쩔 때는 이제 내 짝지를 만나서도 못 알아보고 헤어지고 이런 건 있어도, 언니. 아니에요. 혼자 살 팔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없어요, 언니. 저는 혼자 이제 있는 게 조금 싫고, 이제 늙어서 혼자 막, 아무래도, 그런 게 또 싫어서, 더 이제 오빠 옆에 붙어 있는 걸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근데 저도 많이 희생을 다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해요, 언니. 그리고 언니 아기가 뭐 어떻게 그 말을 안 듣는데? 아, 애가 약간 약간 ADHD처럼 약간 그 막 전신산만하고 이렇게 좀 아직 지금 거의 이제 2학년인데도 한글을 아직 다 모르거든요. 말도 조금 안 되고 해가지고 언어 치료도 됐고 다니고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또 그 얘랑, 제 얘랑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애들은 약간 차분하고 좀 약간 그래요. 근데 얘는 너무 정신과 그 상담 받아보는 정도로 너무 애가 산만하고 막 이런 거예요. 막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좀 그게 힘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그랬거든요. 얘랑 애 때문에 많이 부딪히고. 근데 언니, 제가 지금 언니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는데 있잖아. 뭐라 그래야 되노, 애에 대한 있잖아, 애정 이런 게 있잖아, 전 조금도 이렇게 안 느껴져요, 언니. 언니는 내 애처럼 키운다 이렇게 뭐 말로는 이렇게 할지 몰라도 있잖아요, 언니 속마음을 딱 들여다보니까 있잖아요. 아니에요, 언니 딱 선 하나 딱 꺾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애를 대할 때도 그렇고. 언니, 이 애기, 언니 이 애 얘기하니까 언니 제가 눈물이 날 하거든요. 굉장히 마음 아픈 애기예요, 언니.
그래서 저기 친엄마한테도 갔었는데 친엄마가 못 키운다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본 저희한테 이제 키우라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집에 데려다 놓고 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게 왔몇번 왔다 갔다 했었었어요. 그게 네.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뭐 제가 애정 지금 결핍이 조금 있는 듯하면서도 약간 산만하면서 막좀 그렇더라고요. 이거 애기가 이런 건 있잖아. 어른들 잘못이에요, 언니. 이 애기 속 들여다보잖아요. 안 그래요, 언니? 정말 마음 너무너무 아파요, 언니. 그리고 언니가 이렇게 자꾸만 언니하고 부딪힌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언니 얘기하는 거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 말에서도 그렇고 언니 마음에서도 그렇고 있잖아. 말로는 저한테 그랬잖아요. 내 애같이 키운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언니 딱선 하나 끊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니는 내가 낳은 애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더 앞서요, 언니 저는. 그러면서 언니 보고 막 사실 제가 조금 화가 나려고 하거든요. 한게뭐 있다고 이래요, 언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섭섭할지 몰라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닌 걸 갖다가 제가 언니한테 좋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뭘잘 되길 바라냐고 이래요, 언니. 내 마음부터가 언니, 스스로 언니를 좀 돌아보라고 해요, 언니. 아무리 그래도 있잖아. 내만큼 내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언니. 언니가 스스로 있잖아. 언니를 돌아봤을 때 있잖아. 언니가 정말, 뭐라 해야 되나, 먼지 하나 없는지 이렇게 언니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고 해요, 언니. 그러면서 나는 왜 이랬지? 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 혼자가 아닐까, 뭐 옆에 있을까? 그러기 이전에 있잖아요. 내 마음부터 한번 돌아보라고 해요, 언니. 언니 보고. 보니까 언니도 그렇고, 언니 나름대로 그렇고, 애기도 그렇고, 지금 사시는 분도 그렇고, 막 그래요, 언니. 응.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섭섭해요, 언니? 언니, 좀,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은, 언니는 그래도 이렇게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조금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안다 보니까 언니 조금 섭섭하다고 해요. 아니, 위로라기보다도 그냥 계속 이렇게 안 맞고 계속 이러니까, 아, 뭐가 아닌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언니, 언니가 있잖아. 제가 그랬잖아요. 자신부터 이렇게 돌아봐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제 오늘부터라도 있잖아요, 언니. 언니가 스스로 딱 이렇게 내를 돌아봤을 때 정말 부끄럼 한점 없이 이렇게 그걸 하는가, 생각을 하는가, 뭐 행동을 하는가, 그걸 봐요, 언니. 그러면 조금 있잖아. 조금 이렇게 달라질 것 같거든요, 저는. 절대 언니, 사람은 있잖아. 혼자 이렇게 사는 그건 없어요, 언니. 다 있잖아. 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 있잖아. 한 쌍으로 이렇게, 남녀 한 쌍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 전 사실 네. 처음에 이제 오빠가 애들은 이제 자기 엄마 쪽에 키우고 있다 해가지고 그냥 오빠랑 둘이 살았었어요. 한 6개월 정도를. 근데 이제 애를 엄마 쪽에서 키운 게 아니라 그 오빠가 돌보미 그 선생님 같은 거기다 맡겨놨더라고요, 애를. 그래서 나중에 살고 있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정을. 그래서 같이 키우지 않겠냐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얘도 그냥 말잘 듣고 참 이제 좀 그냥 일반 애들처럼 그냥 그러겠지 하는 마음에 그냥 그랬는데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언니도 그렇고 같이 사시는 분도 그렇고 있잖아요. 서로 우리 어른들 이익만 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요, 언니. 그래서 저는 언니도 솔직히 나무라고 싶고 같이 사시는 분도 나무라고 싶어요. 제가 한다고 해도 그게 좀 부족했나 보네요, 그럼. 많이 부족해요. 조금이 아니고 저는. 그냥 저는 마음보다 그냥 내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일만 딱 했었어요, 그냥. 그냥
뭐 학교 오라 먹고 학교에 그냥 뭐 맛있는 밥 챙겨주고 뭐 언니, 그거는 있잖아. 언니는 뭐 하는 그것만 했다. 뭐밥 챙겨주고 학교 가고. 언니, 그건 있잖아. 옆집 아줌마도 해줄 수 있어요. 언니, 마음적으로 언니는 안 봤단 말이야. 마음적으로 안 봤다고. 애를 안 됐다고, 언니. 솔직히 도우미 뭐 이모나 뭐 애기 이렇게 봐준 돌봄 이모들이 그런 분들도 그런 건할수 있어요, 언니. 언니 뭐 그다 하고 언니 뭘 잘했다고 자꾸 뭐. 아니, 언니 저는 잘한 게 아니고 그냥 할 도리만 했다고 그냥 그러니까 생각했고 저는 언니가 생각하는 할 도리를 했다 하는데도 있잖아요. 저는 제 입에서 잘해서 이말안 나온다고 언니. 마음적으로 애를 보려고 언니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니는 뭐 행복하길 바 그거는 아니잖아 언니 안 맞잖아요. 그리고 두 분은 있잖아 서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솔직한 이런 것도 없어요 언니. 그러다 보니까 내 언니는 그랬잖아 뭐 이분이랑 뭐 계속 이럴 건지 서로 언니 솔직해야지 맞잖아요. 나아지는 것도 있고 뭐 이럴 건데 서로 언니도 그렇고, 언니는 언니대로. 같이 사시면 사시는 분대로. 서로 자기 그것만 더 앞장에 서 있어요. 내가 더 이익 보는 쪽으로, 내가 더 유리한 쪽으로, 내가 더 편한 쪽으로. 그러니까 뭐가 맞겠냐고. 내 소리가 띠끗띠끗 나지. 애가 문제가 있어요, 언니.